근데 이분들 식상하셨나? 아니요. 저기요, 이 빵 드시면서 이곳 좀 잘 지켜주세요. 알겠습니다. 빵 먹어가면서 자리 지키자. 아이, 무슨 경호원이 모양 빠지게 빵을 먹으면서 자리를 지켜요. 야, 씨요. 의뢰인의 말은 곧 법이야. 빵 먹으면서 자리 지키자. 아이씨, 네. 저 뒤를 보세요. 여기서 열심히 안 됩니다. 더 빨리 세요! 왔다. 아! 미루라! 나 미루라 한번 먹어야겠는데요! 여기 열심히 안 됩니다! 아니, 미끼야! 여기서 열심히 안 됩니다! 아, 안 돼요! 안 되게 뭐가 안 돼, 진짜! 맞아요. 왜 그러겠죠? 증상이 나시니까. 그러면 안 된다. 그러면 아직 뭐가 안 돼. 아, 왜? 그러면 안 된다. 아이 시끼라고. 이 사람이 말로 해서 안 되겠네. 야, 시오. 빵 우유에 버리지 마라. 네. 아, 오늘 좀 안 돼요. 저기 빵만 먹기 심심하지 않아요? 이 잼도 발라주세요. 알겠습니다. 괜찮아. 아, 미리로 안. 아, 미리로. 오늘 좀 안 된다. 아이 미리로. 진짜. 빵도 발라봐. 아, 예. 이러면 안 됩니다. 아니, 진짜 뭐라! 진짜! 이 사람이 진짜! 아쉬워! 아. 빵 은근히 버리지 마라. 영원히 이러시면 안 돼요. 에이, 아, 아, 진짜! 아, 아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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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이 진짜! 아, 나 진짜, 씨. 안쉬워. 빵 그니 버리지 마. 아, 빵 좀 그만 먹어요 진짜. 의뢰인의 말은 와, 아 진짜. 처음에 수환이 나올 때 대사로 미미 누나 만나야지 뭐 이렇게 대사를 주면 그러니까. 훨씬 더 오타쿠. 아니면 여기 와서 누구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라든지. 네. 그다음에 귀비가 탑스타처럼 나와야 될 것 같은데. 제가 SBS 내에서는 비주얼이 뭔 소리야? 야, 어차피 이거를 쓰니까요. 이걸 쓰니까요. 뭔 소리야? 이걸